안녕하세요. QN 깜냥입니다. 오늘은 이포스의 새로운 헤드셋 H3를 들고 왔습니다. 이 제품은 다른 이포스 제나이저 게이밍 헤드셋과 마찬가지로 플립형입니다. 아래로 내리면 자동으로 켜지고 반대로 위로 올리면 꺼집니다. 지향 패턴은 양 방향입니다. 주파수 응답이 살짝 넓어진 걸로 볼때 주변 소리를 걸러내는 성능이 살짝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.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.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. 이포스는 H3 마이크를 스튜디오 등급이라고 표현했는데요. 그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왜곡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품질이 좋습니다. 다만 앞서 예상했듯이 주변음을 걸러내는 성능은 살짝 부족한데요. 그 대신 소리가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중요한 분이라면은 사운드 카드로 노이즈 게이트 값을 부여하는 방법이나 엔비디아 RTX 보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.